네. 자, 이번에는요, 블루페일님께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. 매수 가격은 18,900원에 사셨고요. 10%의 비중을 담으셨어요. 약간 이제 손실 중에 있는데, 중요한 건 작년 8월에 매수를 하셨대요.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, 올라올 기미가 없다. 올라올 기미가, 얘 언제 오니? 이런 느낌이죠. 추가 매수를 10% 더 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? 라고 좀 물어보시는데요. 이거 아니면 아예 손절을 해야 되는지, 그쵸? 이제 뭐, 가망이 없어 보이면 차라리 나와서 다른 걸 하겠다.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블루페일님 뿐만이 아니라, 이 화랑장세님께서도 13,400원에 15% 이렇게 또 담고 계시기 때문에, 이 한국과 컴퓨터 이 종목을 좀, 1타 2피로,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한글과 컴퓨터 진단 부탁드립니다. 이런 주식을 왜 이제서야 질문을 하십니까? 시청자 여러분,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진짜 클라우드요, 인공지능이에요. 다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, 여러분들 왜 워드나 엑셀처럼 그 한글과 컴퓨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 단점은 있어요. 그 단점은 있지만 이분 진짜 운 좋으신 분입니다. 제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, 한글과 컴퓨터 비중 30%를 채워도 될수 있는 주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, 아무리 못 가도 17,500원, 정상적인 기술적 흐름상 가면 2만 원 봅니다. 뭐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? 제가 예전에 XM도 얘기 많이 했고,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? 한글과 컴퓨터, 한 글자 들어가는 주식이고 이런 건 가을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 좀 농이 좀 지나치고, 이거 가져가세요. 그리고 더 사세요. 그리고 17,5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가면 팔고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